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검찰팀 형사법 유한석입니다. 최신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검찰 9급 기출입니다. 30초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강제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지문 보게 되면은 1번 지문은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해설 좀 볼게요. 자, 그럼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것,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영장 원본은 피압수자에게 제시하는 거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영장의 제시와 영장의 참여권은 달라요. 영장의 참여권은 두고권자에게 보장되는 것이고요. 영장의 제시는 피압수자에게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은 이제 그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와 그 특정 음성, 통지 음성과 관련한 것인데, 이제 이 부분, 그 해설 부분을 먼저 보면,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행정이에요. 행정으로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는 거고, 이거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약 사범에 대한 이제 특정 조치의 일환으로 통지 음성 하게 되면은 그 통지 음성을 하게 되는 건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에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석기 의원 사건인데 맞는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개정되었어요. 형사소송법 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고, 이거는 2022년 2월 3일 개정되었고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일 때에만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신체를 수색한다라는 건 주머니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자의 신체를 수색하게 될 때는 성년의 여자가 참여만 하면 돼요. 또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 의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대한민국은 검사와 의사 커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신체 검사할 때 의사가 나오고 단순 수색할 때는 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 윌리스 검찰팀 형사법 유한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